시즌 초반과 달리 이제 롯데가 지금 팀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이대호 선수 같은 딱 베테랑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을까 지금 시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반대를 했지. 은퇴 번복해라. 그럼 요새도 한동희 선수랑 자주 연락하시나요? 아픈 손가락. 진짜 올 시즌 끝나고는 진짜 한동희 내가 진짜 바꿔놔야 될 것 같아. 진짜 동희는 내가 진짜 키워줄 거야. 자,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촬영인데 저한테 말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 그래도 돼? 정말? 네, 근데 벌써 하고 있네? 잘 부탁한다, 피디야. 아, 네. 7살 차이. 7살 차이면. 아, 옛날에 쳐다도 못 봤지. 좋아. 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영상? 뭘로 시작하는 거야? 슬프네. 그냥 우리 유튜브 이름이 찌질이 이대호 하자. 찌질이 이대호. 아, 너무 많이 울었어 이제. 이제 골든글러브까지 받으실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준우 선수도 이제 은퇴 번복하고 1년만 더 뛰자고 했던 얘기도 있고. 뭐 은퇴 결심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2년 전에 은퇴하려고 마음 먹었었어. 그때 이제 재계약하기 전에 생각을 했었고, 재계약하면서 2년만 더 뛰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은퇴하기 전 2021년도에 성적도 별로 안 좋았을 뿐더러 다순도 내 별명이 조선 4번 타자인데 뭐 자꾸 5번 타자도 치고 6번 타자도 치고 자꾸 내가 못하는 모습이 내가 느껴지는 거야.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진짜 마지막에는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내가 더 준비해서 후회 없이 한번 뛰어보자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또 성적으로 나왔고 너무 좋은 모습으로 은퇴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지. 솔직히 반대를 했지. 좋은 성적이 났는데 왜 자꾸 은퇴를 하냐. 은퇴 번복해라. 뭐 전준우 선수도 그렇고 뭐 정훈 선수도 그렇고 한동희 선수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동생들이 다 형님 1년만 더 같이 합시다. 그래 한번 욕들어 먹고 은퇴 번복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진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우, 저 고등학교에서 3학년 때 다른 후배들도 또 기회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성적 났을 때 또 은퇴할 수 있으면 남자로서 또 멋있는 모습이잖아. 솔직히 마음속은 번복하고 야구를 더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아, 근데 저는 롯데 팬이 좋습니다. 이제 좀 웃음을 찾았는데 좀 그런 무게가 있었어요. 이 조선의 4번 타자라는 무게가, 또 롯데 4번 타자 그런 무게가 지금 최강야구 4번 타자 자리가 나한테 딱 맞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좋아했던 야구인데 롯데 생활할 때는 내가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 당연히 성적을 좋은 성적 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나한테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냥 지금은 내가 최강야구를 하면서 좀 즐겁게 할 수 있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안 받아도 되고 그냥 팬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같이 응원하고 그게 좋지. 롯데로 다시 돌아간다면 또 그런 압박감을 또 받아야 돼요. 또 고참으로서 또 후배들도 챙겨야 되고 이게 또 쉽지만은 않는 것 같아. 그런 무게감을 이제 떨쳤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좀 힘들 것 같아. 집에서 야구하는 거 틀어놓고 혼자 응원하고 후배들 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시즌 초반과 달리 이제 롯데가 지금 팀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이대호 선수 같은 딱 베테랑이 있으면은 중심이 잡아주지 않을까 지금 시기에. 아, 근데 그거는 어쨌든 내가 은퇴해가지고 이번 초 4월달 5월달 좋았던 거는 지금 고참들이 또 잘해줬던 거니까, 뭐 정준호 선수나 정훈, 안치홍 이런 선수들이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초반에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났었고, 초반보다는 안 좋아져서 좀 이제 우왕싸움을 하고 있지만 안치홍, 정훈, 뭐 지금 새로 데리고 온 뭐 김상수 이런 고참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 투수 쪽에서는 뭐 구승민, 김원중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있잖아. 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김민석 선수나 어린애들이 뭐 윤동이나 이런 애들이 또 시합을 뛰면서 경험을 쌓아간다는 것도 다 경험을 좋아하시는 거니까 내 자리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다만 아쉬운 거는 초반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 근데 솔직히 롯데 팬들은 응원 많이 해주셔. 이럴 때에서 더 많이 해주셔. 더 안타까워하시고 그걸 알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롯데 팬들은 항상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롯데 팬만큼 열정적인 팬들은 없거든. 롯데 죽고 롯데 사는 팬들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리지. 감사드리고 4강, 5강 들어서 진짜 한국 시대 갔으면 좋겠어. 그럼 요새도 한동희 선수랑 자주 연락하시나요? 아픈 손가락. 근데 동희는 진짜 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탁 이게 올라가지는 못해서 지금 너무 안타깝고 자주 연락해. 안 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너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자신감이 더 떨어지니까. 이제 한동희 선수가 포스트 이대호라고 불리잖아요. 한동희 선수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뭐 부담감은 당연히 있겠지. 포스트 이대호라 해서 4번 타자 역할을 이제 동희가 맡아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동희 말고 맡을 사람이 뭐 지금 전준호가 맡고 있지만 앞으로 어쨌든 한 동희가 맡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동희 같은 경우는 가만히 놔두면 잘 하는데 기가 이게 특기 어린애인데 기가 죽으면 안 돼. 이게 기를 살려줘야 돼. 분명히 포텐을 터질 수 있는 선수고 그만큼 기량과 힘을 가진 선수는 롯데에 없어. 지금 뭐 하나의 노시환 선수가 있지만 노시환, 한동희, 뭐 강백호 이렇게 세 명은 앞으로도 힘으로는 우리나라에 그만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언제 터지냐가 문제죠. 올해 같은 경우는 노시환이 터졌지만 정말 한 번 딱 기회가 왔을 때 터져버리면 그게 끝까지 가거든. 선배 입장에서 좀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 분명히 터질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지. 타순이 바뀌는 것도 영향이 있나요? 그렇지. 이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타순은 웬만하면 고정하는 게 좋아. 자구놀이도 좋지만 뭐 왼손 투수 나온다고 하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자기 타순을 지키낸다는 게 자기 책임감이거든. 뭐 1번 타자, 2번 타자 역할이 있고 3번 타자 역할이 있고 4번 타자 역할이 있고 7, 8, 9번 역할이 다 틀리단 말이야. 타순을 자꾸 바꾼다는 것 자체가 내가 3번 타자면 1회에 세 번째 타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3번 치다 6번을 가면 또 2회에 들어가야 돼요. 준비하는 시간도 틀리고 준비 과정도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루틴이 틀려져. 우리가 시합 전에 하는 루틴이 있어. 연습하는 것도 루틴이 있고 오늘 홈런처럼 그 다음 나는 확 갔던 길로 가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게 엄청 많은데 타순이 바뀌면 자기도 모르게 그 흐름이 깨져거든. 타순 바꾸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뭐 올해는 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넣었다 뺐다 했겠지만 그게 뭐 감독 권한이니까 내 개인적인 입장이야. 팀 상황이 안 좋아서 대호 형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선수들이 있지. 정훈이는 심심하면 전화오고 형님 아파요. 네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뭐 병원도 알아봐주고 한동희 같은 경우는 심성호 선배님 너무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하겠노. 집에 한번 온나 밥이나 한번 먹자. 지금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되겠노. 동희 같은 애들은 자신감이 안 올라오면 아무것도 안 돼. 믿고 이제 자신감이 올라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나도 겨울에 시간이 있으니까 진짜 올 시즌 끝나고는 진짜 한동희 내가 진짜 바꿔놔야 될 것 같아. 진짜 동희는 내가 진짜 키워줄 거야. 이제 야구 선수 선배가 아닌 진짜 앞으로 타격 코치로서 컨텐츠를 하나 잡아야 되겠다. 한동희 키우기 작전 이렇게 한번 잡아줘야겠어. 진짜. 나도 이제 꼴찌 할 때 4번 타자를 맡았었거든. 동희가 딱 그런 거야. 지금 내가 빠지면서 지가 역할을 맡았는데 나도 2할 4푼에 홈런 20개 쳤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감독님들은 나를 믿고 계속 기회를 줬고 해서 나도 포텐이 터졌지만 올 시즌 끝나고는 좀 많이 만나서 그런 멘탈적인 부분을 내가 좀 많이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야구장에서 보는데 무서운 선배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나는 무서운 선배는 무서운 선배였지. 예전에는 진짜 무서운 선배였고 공기 반장이 있던 시절에는 내가 공기 반장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선배였고 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웃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진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으로 자꾸 내비쳐줬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한테 무섭다는 말을 안 해. 너무 재밌다. 뭐 앞으로 뭐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제 나오겠지만 나는 무서운 사람은 절대 아니야.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무섭다고 하는 사람은 뭐 지금 삼성에 있는 강민호 선수, NC에 있는 손하섭 선수 정도는 그때는 이제 내가 좀 군기 반장 시절이 그 애들이 무서워했지. 지금은 완전 내를 알려보고 있잖아. 지금 최강 야구에서도 지금 최강 야구에서 김문호 선수는 완전 나는 밑으로 보고 있어. 그만큼 이제 친해지면 장난도 치는 거 좋아하고 받아주는 것도 좋아하고 나도 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저 진짜 기분 좀 좋은 거고 말투가 좀 억양이 좀 올라가서 그렇지 절대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저는 무서워해야죠. 같이 일을 하는 관계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너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뭐 되노? 야 많이 변했네. 자 그러면 자, 인사할 때 뭐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노? 끝날 때 항상 마무리 지을 때 인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닌데 뭐 나는 내 포즈가 요거니까 자 알림 좋아요 구독 또 뭐지? 알림 좋아요 구독 댓글